네, 안녕하세요. 남도형의 블루클럽, 저는 성우 남도형입니다. 반갑습니다. 호호호. 지난 9월 21일 사상 초유의 블루클럽 첫 아침 라이브를 했죠. 뭐지? 다들 그러셨을 텐데 그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BTS 콜라보 쿠키런 킹덤 공식 협업을 맡은 남도형의 블루클럽, 저는 마들레마 쿠키 성우 남도형입니다. 비차이 가호! 우선 아직 공식적인 협업 방송이 진행되기 전인데요. 저번 방송 때 제가 깜짝 방송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된 사연인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향후에 제가 진행할 협업 방송은 어떤 게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곧 있을 대규모 업데이트에 기대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이렇게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자, 무슨 뭐 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올라왔던 영상들 보면서 어떤 식으로 또 콜라보가 이루어질지 한번 보도록 하죠. 남도형의 블루클럽 의문의 첫 영상, 이 영상으로 시작이 됐었죠. 빰빰빰빰. 보라색? 젤리? 네. 젤리빈? 갑자기 보라색 젤리빈 나오면서 Coming soon. 아. 자,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많은 추측을 불여일으켰습니다. 독버스마 쿠키 스킨 나오나? 그 얘기가 제일 맞고요. BTS분들 혹시 뭐 콜라보가 되나? 그런 추측을 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쿠킹덤 유저분들이 촉이 엄청나시구나, 그걸 알게 됐었는데, 그 다음날 제가 아침 라이브를 하면서 올라왔던 그 영상, 이거였죠. 아... BTS 콜라보 쿠키런 킹덤 Brave All Together. 아... 여기 자세히 보시면 용쿠가 뛰어요. 용쿠가 뛰고 있죠. 나도 놀아줄 거지? BTS 7분들의 또 쿠키 형태의 캐릭터들이 올라와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영상이 또 공개가 됩니다. 와, 쿠킹덤 왕국에서 이 노래를 들을 줄이야. 다이너마이트를 우리들의 불빛들로 이 왕국을 밝혀봐. 우리 왕국에서 만나요. 아, 우리 왕국에서 만나요. 아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올라왔던 영상, 타임테이블이 올라왔죠. 타임테이블. 아, 어떤 식으로 공개가 되는지에 대한 이 물음표는 뭘까요? 10월 6일날 물음표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10월 6일날 뭐가 나오는지 저도 아직은 모릅니다. BTS in Cookie-run Kingdom 오픈 10월 13일 목요일 그랜드 오픈. 네, 오픈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는 이제 또 멤버 한 분 한 분의 영상이 올라왔죠. 이렇게 또 녹음을 하는 현장들이. 왕국에 있는 박물관을 가볼 생각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또 좋아하는 블루블루한 느낌의 쿠키 형태가 나와서 정말 기대가 되는 또 쿠키고요. 요호! 오! 예! 요호! 저랑 테니스 칠 쿠키 있어요? 쿠키런 킹덤. 아우! 슈가. 여기에 작업실을 만들면 좋겠네요.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습니다. 쿠키런 킹덤. 쿠키런 킹덤. 와. 오. 아,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오, 쿠키들 옷 너무 잘 입는데요. 오. 우린 서로의 희망이에요. See ya in Cookie-run Kingdom. 아우, See ya in Cookie-run Kingdom. 아우. 멤버분들의 한 분 한 분 지금 쿠키를 좀 보고 있습니다. 오! 쿠키 왕국에서 공연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뻐요. 사랑합니다. 여전히 앞으로도. 오, 사랑합니다. 여전히 앞으로도. 와! 쿠키런 킹덤. 약간 힘없는 캐릭터로 밀고 나가도 돼요? 힘없는 캐릭터? 왕국에도 딸기 줄 수 있어요. 친한 친구는 여러분. 왜 내가 이렇게 좋지? See ya in Cookie-run Kingdom. 우리 왕국에서 만나요. 이건. 우리와 쿠키랑 같이 운동해보고 싶어요.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쿠키런 킹덤. 오, 안녕하세요. 아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 30일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시점에 올라온 영상까지 모두 다 봤고요. 앞으로도 영상이 꾸준히 올라오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되고, 저도 어떤 또 영상들이 올라올지 너무너무 두근두근합니다. 자, 이제 또 업데이트 관련돼서 또 하나 좀 간략하게 알려드릴 소식이 있어서 제가 한번 게임을 켜도록 할게요. 공지사항 가볼게요. 공지사항. 딴. 와우! Coming 10월 13일 사전 등록 한번 들어가 볼게요. 빰빰빰빰. 헷갈리실까봐 제가 안내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BTS와 쿠키런의 역사적 만남 Brave Together. 아, 네. BTS on Stage Kingdom 2022년 10월 13일 사전 등록하기라고 있어요. 10월 12일 자정까지네요. 자, 총 사전 등록수에 따라 커지는 BTS 콜라보 사전 등록 보상 아래 보시면 50만 명 달성 시 클리어 됐네. 클리어 됐네. 1000 크리스탈. 아, 이렇게 주는구나. 100만 명대 3000개, 200만 명 시에 5000개 15회권. 오. 오, 콘서트 안에 판 등록 주네. 오. 왕국 조형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300만 명 달성 시 크리스탈 7000개. BTS 콜라보 20회 뽑기. 브레이브 투게더 콘서트 안에 판됐고, 풍선 넘겼고, 이렇게 해서 사전 예약 보상은 모든 유저분들께 달성될 때 지급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전 등록하기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 리워드가 달성 시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놓치지 마시고 서둘러서 사전 등록하기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전 등록 고객 대상 이벤트로 30명을 추첨해서 1인 1매, 아, 그쵸,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식 연 콘서트 BTS Yet to Come in Busan 티켓 교환권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아, 대박이죠. 와. 자, 우선 사전 등록 가볼까요? 티켓 사전 등록. 빰빰빰빰. 13일 쿠키볼 스테디움. 신청. 귀엽게 나오네. 여기에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되고요. 티켓 교환권 응모하기. 자, 여기서 남도역의 블루클럽 첫 번째 공식 협업 컨텐츠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BTS분들과의 콜라보를 할 때 이미 많은 팬분들이, 쿠키런 킹덤 유저분들이 이미 눈치를 챘던 힌트가 여기 있었습니다. 공식 스폰서로 데브시스터즈가 적혀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데브시스터즈가 공식 스폰서로 참여하게 돼서 저도 데브시스터즈의 초대를 받아서 이번 부산 콘서트에 가게 됐습니다. 예! 예! 누구랑 가냐고요? 자색 고구마 맛 쿠키 민승우 성우와 퓨어 바닐라 쿠키 김예림 성우님과 셋이서 데브시스터즈의 공식 초청을 받아서 BTS Yet to Come in Busan 콘서트에 가게 됐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너무 기대돼요. 아, 진짜 매일매일 지금 BTS 분들 노래 듣고 있어요. 콘서트장에 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열창해서 정말 즐겁게 즐기다가 오는 브이로그까지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행복한 광고 방송이네요. 사랑합니다. 아, 네. 자, 여러분들도 많이 사전 등록해주셔서 꼭 콘서트 티켓에 응모가 되셔가지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블루베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 등록 많이 해주시고요. 남도영의 블루클럽은 앞으로 있을 BTS분들의 부산 콘서트 때 브이로그와 그리고 10월 13일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을 때 공식 협업 방송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3일 대규모 업데이트와 함께 돌아올게요. 그때 만나요. 안녕.